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 12일자 실시간 주식 매매 방송 30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실전 매매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방송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제가 프로젝트 잘 운영하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 제가 여행을 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한 이틀 방송 쉬었습니다. 자, 오늘 새롭게 한주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죠. 자, 오늘 비교적 큰 양봉이 시현되고 있는데요. 51선. 5일선, 일봉상 5일선, 46.49 라인 정도 되는 거 지금 돌파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날짜가 여기서, 자, 14일 정도 상승을 했고요. 자, 여기가 또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13일 정도 지금 하락을 하다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폭의 하락폭이 가격도 거의 다 반납을 했지만 날짜도 지금 어느 정도 매치가 되고 있죠. 변곡점 구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일 변곡점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도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도 상승에 13, 14일 정도 상승을 했고, 하락도 한 13일째 정도 마무리를 했다. 오늘 내일 변곡점 올수 있다. 이거 염두에 두고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이렇게 설정을 해보면요, 돌파된 일봉상의 5일선 라인이 46.40 라인 정도입니다. 그리고 46달러 라인, 46달러 라인 어떻게 잘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을지. 지금 현재 양봉을 크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30분 봉상에서 아직까지 하락 추세 유지되고 있고요. 5분 봉은 짧은 봉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를 돌려놨습니다. 오늘도 좀 애매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일봉이 이렇게 크게 양봉으로 서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등 시도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자, 분봉상 보시면 아직까지 이 46달러 윗선 46.8달러 이 라인을 어떻게 잘 돌파하느냐, 이렇게 조정을 약간 받아도 46.20 정도에서 지지받고 이렇게 돌파를 해야 상승 전환을 할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이 거부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네, 한분 들어와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